아, 배고프다. 배고픈데 참아야 된다. 왜 따뜻해? 좀 이제 조절하고 있어. 섞어? 네, 연말이니까 좀 가벼워지려고. 딴거 없지 뭐. 이제 막그 무지성식 밥만 안 먹는 거지. 참고로 여기서는 점프가 안 됩니다. 아, RTMP라서. RTMP에서 점프가 안 돼요. 아, 아빠 이쁘다. 진짜 이뻐요. 아, 사진 하나 찍어가야겠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조명이라 사진이 진짜 더 이뻐. 와, 미쳤네. 와. 이렇게 또 방송 하나도 끝나는구나. 미래 도시 같네. 형 치미 형 결혼식 안 가나? 형 가야지 내. 아, 이럴 가? 내 학통이랑 내가 사회요? 결혼식 4시잖아. 주인 결혼식 때 갔다 와야지. 상원의 집에 있다가 바로 집에 들려갖고 이제 애들 데리고 애기 데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저 잘했죠? 잘 졌죠, 여러분들?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쵸? 여기서 나와나? 안 나와.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그쵸, 잘 졌죠? 패가 안 좋았는데, 잘했어, 잘했어. 어차피 너 이빨로 불렀어. 아, 맞아. 만족해. 적당할 때까지 버티다가 죽었어. 아, 근데 여러분들 박사장이 너무 잘하더라. 사장님 잘하더라. 마지막에 또 잘하니까 잘 붙어. 잘 읽더라. 운도 좋았는데 잘 읽더라. 야, 마지막에 나 붙어가지고 딱 했는데 어떻게 그걸 못 먹냐. 운이 좋았어, 사장님. 그래요, 뭐 여러분들 재밌게 했으면 됐죠, 뭐. 에이. 아, 라이브만 하니까 너무 지친다. 라이브만 하니까? 아, 라이브 한번 하면은 지쳐. 지치지, 뭔가 진 빠져. 이렇게 부조 같은 데 들어오면은 확 생방에서 뭔가. 누가 하면 지쳐. 아. 예스, 에쇼. 옷 갈아입고.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공방 짧아서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님. 오늘 또 팬가이. 애들 갔대. 가지 뭐. 뭐 벌써 뭐야, 동경치가 않구나. 그럼. 그래. 뭐 의미가 없어. 어이, 감사합니다. 동경치가 않구나. 인사도 없이. 그럼. 의리가 없구만. 나봐. 여기 딱 열면 지호 있을 수도 있어. 지호? 조심해라. 지호 어딨지? 지호 나 델다 주기로 했는데. 아니. 아니, 이 새끼 간거 아니야? 아니, 지호 가방 없는데? 왜 상현이 형은 남아 있어요? 뭐 찍을 거 있나? 그거 마지막에 인터뷰 하나 있었고. 아, 그럼 지호도 저기 있나 아직? 어? 너? 지금 옷 갈아입으러 갔을 거야.
아, 저거 이제 다른 거구나. 안녕하세요. 알겠다. 아, 진짜 신나. 오뚜기킹님이 별풍선 101개를 선물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뚜기킹님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일로 전화를 한다? 아니 왜 갔어? 나한테 오죠? 나 화장실인데? 어, 나 대기실이야. 아,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아이고. 지금 몇 시냐? 시간 좀. 상호가 맨날 우리 사무실에서 밤새 갖고. 누구? 상호가. 이상호? 어, 그래갖고 오늘은 내가 가기로 했어. 그거 짠다고? 어. 어, 상호야, 나 이제 끝났어. 이제 집으로 갈게. 어, 조금 한 1, 20분 있다 출발할 거야. 동대문에서 출발하니까 뭐 대충 한 10시 한 40분, 50, 아니, 한 11시 정도 도착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 알았어. 야, 너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 그냥 저기 니네 누르면 되지? 아, 어, 가서 전화할게. 어? 그거 준비한다고 빡세구나. 그치, 아무래도. 어. 아, 그래? 아. 다윗한테 한번 물어볼래? 차 몇 시에 불렀는지 모르겠다. 어, 오케이. 야, 벌써 시켜? 응, 시켜놔야지 집에 도착이 넘지. 어, 그건 없네. 네, LUF 이상호 언리미티드 패스트. 와, CCTV야? 지금 목욕하고. 아이고. 가재. 어,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네. 저 내려가야지. 어, 형님도. 애기 시켜갖고 막 말리고 있네, CCTV. 형 바로 퇴근 안 해? 나 정해 봐야 된다니까 상호네. 아, 그러니까 어, 지금 퇴근하고? 어, 아니 저거 지금 마무리 이제 정해야지. 정해하고 상호네. 상호는 지금 휴방 중이야? 어어, 이거 준비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지효 차 어디 있어? 지야. 지야? 어. 가자. 지야 3층인 거야. 지야 안 3층이지? 3층이겠지? 지야 2층인가? 네, 왔어요. 오늘 진짜 많이 터지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터진다니 뭔 소리야?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와이파이가 터. 아, 태블릿 터졌어? 아니 아까 그 태블릿 쓴 거 있잖아. 아. 너는 왕중왕전 때도 하겠네. 응. 아. 배 안 고프냐? 아, 이거 안 눌러지는데 엘리베이터? 어, 잠깐만요. 어, 저거 이거 눌러야 되나 보다. 너 배 안 고파? 나? 응. 그냥 그런데? 그래. 어, 여러분들 오늘 몇 명 봤어? 아까 그 대기 때 엄청 날아가던데. 몇 명 봤어 오늘? 내 방송. 3천? 어우, 선방했네 그래도. 야, 3층이겠지. 다행이다, 3천. 렌트가 정득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4층이네. 됐어. 마지막 3,000명? 아, 많이 봤네, 근데. 19금이냐, 나도. 어.
근데 많이 봤다. 나 계속 A 버려, A 버려. 6 버려야지, 6 버려야지. 아유, 이 형은 연기를 못해. 계속 이 형은 연기를 못해. 아니 연기 전공을 했는데 연기를 못한다니. 1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나 욕 많이 먹었어? 여러분 그 채팅창에서? 되게 뭔가 답답해했어. 그치, 뭐 맨날 나 바보니까. 뭔가 이거는 포커를 룰을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 나는. 야, 너 뭐 먹을 거면 지금 말해줘야 돼. 지금 시켜야 돼. 뭐 먹을 거면? 어, 나는 육사시미 6회 시켰거든. 육사시미 6회를 시켰다고? 뭐 먹을 거면? 쿤블루용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무지성으로 달리는 것 잘 봤습니다. 휴. 아니야, 나 탈 수 있어. 아예 빼고 탈게. 탈 수 없어. 게임은 재밌었어요? 초밥 먹을래? 초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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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 너 그걸 못하냐? 어? 어. 아니, 차 문이 길어서. 케이 방송 켰다고요? 시끄러운데요? 내가 너무 그 혹시 주소를 주소 알지? 어 그럼 됐어. 어, 어딘지 알지? 어 그럼 됐어. 안 찍어도 알지. 그럼 나 이거 불 됐다. 그냥 가자. 아이 좋다. 잘 끝냈어. 아, 소리가 들려. 일단 소리 내일 심형 결혼식 가나? 아니? 아, 안 가? 응. 그러면 아, 내가 음소거를 하면 되지. 엄청 집어넣네. 됐다. 주차요금? 어. 주차비. 여기서 할
사인권을 주셨어요. 아, 딱 꼴등 해버렸네. 그러니까. 근데 모르는데 어쩔 수 없지. 나? 어. 아는데 빨리 떨어진 거야. 아, 진짜로?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맞아? 어. 초밥이랑 육사시미 뭉튀기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와, 뭉튀기 좋다. 어, 너 뭉튀기 아는구나. 육사시미랑, 원래 육사시미 아니야? 육사시미랑 뭉튀기랑 다르지. 아, 달라? 아. 육회? 국물을 안 시켰는데 여러분들. 바르침청아우님이 별풍선 1,400개를 선물했습니다. 최군님, 지효님 수고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바르침청아우님 알아? 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얼굴 보여드리게. 아, 열혈이야 또. 고맙습니다. 맛있게 형님이 사주셨다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형님들. 포커 더럽게 못하고 운도 더럽게 없고 근데 깔끔했죠. 아쉬움은 없었죠. 예, 보통 탈락했을 때 아쉽다는 생각 들잖아요. 예, 전혀 아쉽지 않았죠.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전혀 오랜만에 보냈지요. 전혀 아쉽지 않았죠. 동갑입니다. 우와, 이 버스 왜 이렇게 네모네? 버스는 원래 네모나지 않나? 근데 아니 위에가 완전 각졌는데? 유독 네모난가? 어, 유독 네모난데? 그런가? 내일 1시면 지호 결혼 안 했는데 왜 채팅창에서 자꾸 결혼했다고 그러네? 왜 자꾸 결혼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게 다들 가기는 가더라. 내일도 자면 갑니다. 그 내일 학콩이랑 저랑 내일 1시에 의정부로 갑니다. 의정부. 의정부에서 결혼합니다. 와, 의정부. 네. 내일 정장은 뭘 입죠? 보통 결혼식 정장 내일은 아 너무 튀게 입어도 안 되는데 그냥 검은색. 학홍이 결혼 안 합니다. 걔는 결혼 안 할 겁니다. 정신 못 차려서. 갈 때까지만 출발할 때 아니지. 방송은 내 걸로 키면 안 되지. 심형이랑 친함 의외네 이러는데 안 친합니다. 네. 안 친한데 갑니다. 네. 뭐 아시죠 여러분? 안 친한데 왜 가냐고요? 여러분들 뭐 살면서 결혼식도 한번 친한 사람 결혼식만 갑니까? 아는 사람 결혼식도 가죠? 내일 사회도 보고 듣는 사람 존나 섭섭하겠다. 안 섭섭해 할걸요? 네. 뭐. 안 섭섭해 할 거래. 안 섭섭해 할걸요? 안 친한데요? 안 친한데 모르는 게 아니라 안 친한 거래잖아요. 어, 그럼 뭐 안 섭섭하지. 그러니까 사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안 친하다고요. 예. 그치, 안 친한 거 그런 거야. 좋다. 오늘도 방송 저 1시에 켰죠 여러분들. 지금 12시니 그러면 오늘도 방송 시간 지금 거의 10시간 넘어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일 남순이도 간대요. 아, 근데 요즘에 오래 하니까 좋아. 방송 오래 하니까? 아니, 오래 하고 싶어, 그냥. 그냥? 그냥 방송할 때 마음이 제일 편해. 내가 아, 요즘에. 그래? 어, 스트레스 많이 안 받나 봐. 어. 난 진짜 이번 주 죽는 줄 알았는데, 바빠가지고. 봤어? 어. 공지에 올렸더니, 누구세요? 방송 안 하고 뭐 하고 바빴어? 방송 안 하고, 이제. 지효일 말고 지혜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원래 너 일? 어, 지혜 일을 하려고 이제 미팅과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하긴 포커 나간다고 이제 공지를 썼어. 그랬더니 누구세요? 방송을 너무 안 하니까 어 삐졌어. 그럴 수도 있지. 너는 백신 맞았어? 나는 3주 됐지. 오, 2차 3주? 2차 3주 지렸네. 완전 백신 용사. 화이자? 어, 화이자. 좋네.
파키 아침이 요즘 볼 것이 최군형밖에 없는데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야 파키도 하잖아 요즘에. 근데 왜 내 방송밖에 없어? 팬닉이 파키구만. 난닝고 크루 됐어 모바일 BJ? 어어 같은 회사야. 홍님 감사합니다. 그 숙제 하나 하고 되게 다행인 게 숙제가 없을 때 미팅 하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미팅을 했겠지. 계속 있었으면은 제가 좀 바빠서요 이랬을 건데. 어 파키 요즘 쉬고 있어요. 닝구 형이 또 많이 챙겨주지 않나 사람들. 맞아. 이제 다음 주부터 풀리고 나면 그나마 사람들도 모이고 하겠네. 조금은 낫겠지? 어. 100? 존나 지옥 건데 내 맘대로는. 개맛있다. 개맛있는 겁니다. 자이리톨. 이태원 사람 미어 터진다고요? 오늘부터 할로윈 즐기는 그치, 사람들 있나? 그치 그치 오늘 금요일이니까. 아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아유 근데 뭐 컷컷 20대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저도 지금 할로윈이에요. 나도 피칠 가보라고 나가고 싶은데. 아, 아니야 뭔가 괜히 재수없게 사람도 그럼. 많은데 돌아다녔다가 그럼 돌파 감염이라도 돼봐. 그럼 오늘 나랑 놀아. 얼마나 좋아. 먹고 놀다가 아.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야지. 나랑 놀아. 그래. 저, 너무 좋지? 놀고. 너무 좋지? 나 오늘 너 오는지 몰랐어. 와서 알았어. 아 진짜로? 응. 이제 다음이 왕중왕이 응. 내년이라며 어차피 2월인가 응. 그런 것 같은데 다 끝나고 바로 다 갔어요. 진짜 되게 신기한 건 보통 공방 끝나면 응. 좀 엄청 하다가 이제 응. 뭐 아무도 먹고 뭐 어쩌고 뭐 오늘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없으니까 끝나면 수고했습니다 하고 샤샤샥 그게 없어져.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오늘 너무 방송을 길게 했어 사전 방송. 어 맞아 너 운전한 지 오래됐지? 응. 얼마나 됐어? 10년, 11년? 와. 좀 더 됐지? 꽤 했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에? 구속되지도 않고, 에? 진짜 술도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운전하는 게 다른가? 왜 운전하는 게 달라서 물어본 거야? 아 운전 잘해요. 예전부터 그 조수석에 탔을 때 그 안정감이 남달라요. 닝고 오빠가 나 운전 잘한다 그러더라. 아 지효랑 술 먹어서 너무 좋아요. 설레요. 아 우리 술도 먹어? 어 눈으로 욕했다 방금. 아니. 먹지 마. 나만 먹어. 그래. 어? 뭐? 나 일단 밥을 먹고. 그래. 어. 술은 강요하는 거 아니지. 어. 불금이니까. 오 무서워. 나 이런 사람도 제일 무서워. 술 취해가지고. 오. 갑자기 껴들려고. 진짜. 채팅 잠깐 보는데 밥을 두 끼나 먹고 이걸 이 다음에 어떤 채팅이 밥은 최군이 먹었는데 살은 사요가 찜?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채팅 겁나 귀여웠어. 사요가 뭘 살쪘어? 살 안 쪘어? 되게 싼 거라고.
아 뭔가 이게 이런 날은 좋아. 뭔가 한 거 같아서. 뭔가 한 거 같아서? 뭔가 땀 흘린 거 같아서 좋아. 이게 BJ도 분명히 땀 흘리고 열심히 한 건데. 특히 이렇게 뭔가 방송 카메라에 섰을 때 어쨌든 출신이 그런 거다 보니까. 일했다 일했다 이런 느낌이 있지. 오늘 일했다. 맞아. MC 안 봐서 더 좋아해. 오늘 같은 날 너무 좋아해. 와 근데 눈치로 가버리던데 아까 보니까? 뭐? 그 MC분 딱 대사 치자마자 가나요? 하더니 아 아까 뭐 먹었을 때? 상현이 형님이 내 패를 보고 있더라고. 가나요? 가나요면 가야지. 아니 아니요 탈락하고 MC 볼일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냥 오디오만 섞은 거야. 일도 몰라. 아 여기가 옥수동이구나. 여기 좋지. 나 전전전 여자친구 여기 살았어서 자주 와. 졸라 없어 보인다. 전전전전. 수고하셨어요. 까루님이랑 언제 합방 하시나요? 와 진짜 오랜만에 이름 들었어. 까루 형이랑 언제 합방하냐? 아직 얘기된 건 없는데요. 평화사랑님, 뭐 자꾸 몇 번 제가 경고 드렸는데 방송 내용과는 상관없는 자꾸 그 정치 얘기나 형님. 지금도 또 뭐 까로 친일파 이런 얘기 하시는데 형님 그 조만간에 형님 저한테 혼날 수 있어요. 그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형님. 닉네임처럼 저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채팅을 하셔야지. 예? 형님 저 사람 좋은 사람 아닌가 알죠 형님. 저 성격 더러워요 형님.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이런 식으로 소통 안 되고 이러면 섭섭하네. 아 형님 저 몇 번 그래도 좋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말씀드렸었는데 응? 옆에 지효 있어서 나쁜 말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나 차가 많다. 다 술 먹고 집에 갈 시간이라 많은가? 금요일 밤. 그쵸, 아직까지 그거 위드 코로나 아니니까. 아, 한잔하자, 누나. 왜 나랑은 안 먹어주는데. 아니, 나 내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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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내일 뭔데? 아니 가족들이랑 밥 먹어야 되는데. 누가 뭐 밥 먹지 말래? 아 오전에 먹어? 아니지. 그러면 오차. 어? 오차 조차 모임이 있어. 저 몇 시에 먹는? 아 됐어 밥 됐어. 추자마자 추자 밥 먹고 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왜 술이 먹고 싶은 날인가? 아니야. 나 혼자 먹어. 이따가 밥 먹고 그래. 너무 그렇게 술을 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선배님은 역삼역 압동역 봐서 아니 됐어. 뭘 봐서야. 무슨 봐서는 뭐 먹어 말면 많은 거지. 먹지 마. 그래. 제한속도 60km입니다. 약 500m. 차박차 신호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래. 나 밥만 먹고 가. 초밥 많이 시켰어. 건 맛있다. 금방 넘어오는구만. 아니 뭔가 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누나 빨리 남친한테 허락받음 히읗히읗. 알았어. 편하게 편하게. 와우 압구정.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아이. 제한 속도 60km입니다. 과속 단속 부과됩니다. 와 압구정이 이렇게 조용하다. 화려하구만. 진짜. 화려하구만. 화려한 조명에 사람은 일도 없는데. 아니 근데 막 가로수길 안쪽 있잖아. 아. 그런 데랑 압구정, 홍대, 놀이터 그쪽은 또 많대. 3,
삼삼오 모여 있구만. 살짝 그 헌팅의 메카 그런 느낌. 그거 옛날에 그 경포대 시계탑 앞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래. 경포대 뭐 동해 아니야? 어. 거기에서 헌팅을 해? 그런 느낌이래. 어. 헌팅하면 대천 해수욕장. 대천. 어? 수변공원, 부산의 수변공원. 그렇지? 강남 한신포차, 논현 한신포차. 그렇지. 논현동 푸마시. 아, 천안 부정동. 헌팅의 메카들 있죠, 여러분들. 대천이 진짜 예전에는 진짜 헌팅은 도톤보리. 도톤보리가 뭐야? 도톤보리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아는데. 아, 그 거기서 많이 한다고? 신촌 백화점 맞지? 신촌도 많이 했지. 사람 여러 개 갖고 있어서 그래. 이렇게 많은데. 나도 그 생각했지. 차 없을 때는 맨날 그 생각했어. 차가 이렇게 많은데 내 게 하나도 없다니. 제일 빠른 건 이 건물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제일 빠른 거. 아저씨. 어우, 방어 운전 너무 좋아. 버스들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는 비켜줘야 된대. 이게 버스 길이 구조상. 그렇지. 어쩔 수 없대. 맞아. 오늘따라 조명이 엄청 밝게 빛나네. 금요일이라 그런가? 뭔가 놀고 싶어서 두릉두릉하고는 지금. 나? 어. 아, 마지막으로 놀아본 게 언젠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많이 봐줘서 고마워요. 와, 날라간다 내 왼쪽. 어? 아, 속도 줄였네. 경찰이 있었어. 그래서 줄였네. 내 왼쪽에 분명히 차 날라가려고 지금 나 비행기 오는 줄 알았어. 여기 도산대로 여기 장난 없지 여기는. 장난 아니지. 활주로잖아, 활주로. 오늘 아맹도 많대. 그쵸, 여기 그 제네시스 아맹 많지. 오늘은 대기방송을 좀 무리해서 더 킨 게 워낙 말 잘하는 애들이고 또 기뉴다도 있고 그래서. 근데 대기방송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죠? 나름대로 오디오 끄고도 몇 번 했는데도. 생각해보면 공방보다 더 많이 본 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아, 내비 소리 들려도 상관없어. 대충 나 어디 사는지는 다들 알잖아. 근데 디테일한 주소를 내가 안 알려주는 거지. 난 공개되는 게 싫어서 집 주소가. 사장이 끝나고 튀었어. 아, 근데 나도 여러분들 오늘도 오후 1시부터 해서 알잖아 여러분들 대충. 아쉬워. 귀엽던데 사장이. 그래서 좌회전 안 했대. 아, 진짜? 직진해가지고. 아, 직진해서 공모? 좌회전 타도 되고. 타자. 타자 타.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아 이거. 봐봐. 아하. 잘렸어. 우리 앞에 한번 기다려. 안전빵으로. 천천히 가요. 그래. 집에 가서 오늘 뭉티기랑 초밥 먹겠습니다. 지호 오늘 또 고생했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술 한잔 할 건데 술은 저 혼자 먹을 거고 지호는 내일 가족 모임 있어서 안 된답니다. 뭉티기엔 소주라고?
움직이는 소주가 맞나요? 아, 내 소주는 이제 안 먹어. 급 가족 아니야 진짜야. 내 송간에 모임 있는데. 아니 아니야 여러분들 뭐 미리 약속된 것도 아니고. 남친님 남친이 남친이었으면 지금 집에 가야지. 야 시부래 이 차에 이게 있네. 어 그거 누가 줬더라? 뭐해서 줬더라? 뭐 했더니 이걸 줬어. 이제 뭐 체육대. VR. VR? 어. 체육대 같은 데 나와서 받은 거 아니야? 호구야? 어. 이런 씨. 존나 귀엽네. 뭐가? 아니 그 공방 꺼지고 방종됐잖아. 어. 근데 또 켰다고 기어들어오는 애들이 너무 고맙지 않냐? 그치. 사실 뭐 내가 야 뭐 존나 뭐 이따 공지도 안 했는데 뭐 얘네 뭔데 이 어린놈 새끼들이 왜? 담배 피고 있어? 어 아닌가? 애들 같은데 쪼그리지 않게 예쁘다 그래도 잘 컸으면 좋겠다. 담배를 안 피고 그냥 쭈그려 앉아있는데? 담배인 줄 알았어. 예? 초콜릿 사브로님이 별풍선 101개를 예? 선물했습니다. 형 그게 나야 귀여우는 놈이. 아 귀여워 들어왔다고 여러분들 그 비하한 게 아니고요. 어 사투리인데. 어 들어온겨 그런 느낌. 예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벌레 취급한 게 아니고요. 벌레가 어떻게 기어다닙니까 여러분들. 벌레는 날아다니죠. 사투리예요 사투리. 겨 들어온겨 이런 좀. 겨 들어온겨. 뭐하다 지금까지 겨 들어온겨 막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어허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해졌는데요. 왜? 아닙니다. 아 장난이야. 우리 애들 쿨해. 이거 치워줄게 여기 세운데. 이거? 어 잠깐 뒤에 차 안 오지. 어. 내가 치워줄게 일단 세워. 어이구 차 좋다. 아유 문짝 좋다. 아유 문짝 굵은. 어 문짝 굵은 거 보소. 어휴 그냥 벤츠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랑해 여보들 뽀뽀. 좋으면서 말은 그렇게 해도 니네가 나 좋아하는 거 다 알아. 나 존나 좋지. 나 존나 좋지. 나 존나 좋아하잖아. 짜잔 페리. 뭐했어? 우리 목표 목표 우리 목표 와와와와
아니야. 아래 좀 치우고 와야겠다. 너무 센카냐? 너 진짜 너무하다. 진짜 오랜만에 봤다고 센카네 새끼가.